빵빵 빵빵 내 이름은 빵빵이 빵빵 뚝딱뚝딱 수리공 빵빵 내가 좋아하는 거 빵빵 그림책 만들기 빵빵 아 어제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우산을 고쳐달라는 주문이 굉장히 많네. 빵빵이 형, 어젯밤엔 천둥 번개가 우르릉 쾅쾅 쳐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형! 뿅! 아이고, 천둥 번개가 무섭다니. 뿅뿅! 역시 콩떡이는 겁쟁이! 나 겁쟁이 아니에요. 그래. 우리 콩떡이는 겁쟁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통통아, 넌 무서운 거 없니? 없는데. 도깨비는요? 불을 뿜는 용도 안 무서워요? 뭐? 불을 뿜는 용? 나 엘리자베스 공주가 성에 갇혀있을 때 날 구하러 온 왕자님을 괴롭혔던 바로 그 녀석! 그 녀석이 왔다고? 어디야? 어디? 어디? 아, 여기 있네. 어디? 도깨비나 용 따위를 무서워하다니. 아우, 너무 시시해. 그럼 이것도 시시하겠네. 뭔데? 드렁 꽤! 혹시 지금 내 몸에 붙은 게 겁이 맞네? 맞아. 그렇구나. 난 거미 따위는 무섭지도 않으니. 아, 근데 얘 아직도 안 가냐. 아, 미안. 아, 통통아. 우리 통통이가 거미가 많이 무서웠나 봐. 근데 이 거미는 어디서 온 걸까? 아니, 혹시 마법에 걸린 거미 왕자님? 아, 안녕 왕자님. 아니면 이 버스 안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서 구경 온 게 아닐까요? 거미가 궁금해서 구경을? 그래! 재밌는 이야기가 떠올랐어! 재밌는 이야기요? 이야기 해주세요. 이야기 해주세요. 이야기 해줄까요? 이야기 해주세요. 좋아, 그럼 이야기를 시작할게. 자, 궁금한 게 많은 거미, 궁금이가 있었어요. 궁금이는 아주 큰 왕거미였어요. 이만큼이요? 에이, 더 커야지. 이만큼. 아니, 아니. 그보다는 작은 적당히 큰 왕거미였어. 어느 날 궁금이는 아파트에 한번 올라가 보고 싶었어요. 왜 그래? 아, 그러니까 궁금이는 아파트에 이렇게 기어 올라간 건가? 응, 거미는 원래 기어 다니잖아. 아, 그래도 기어 올라가는 건 뭐랄까 좀 품위가 떨어진다고나 할까? 에이, 나라면 뿅뿅 이렇게 통통 튀어 올라갈 텐데. 아무튼 기어 올라가는 건 재미없어. 맞아, 재미없어. 재미없다고? 빵빵이 형, 삐친 거예요? 삐치지 말아요. 삐치긴 누가 삐쳤다고 그래. 머리가 커서 무겁단 말이야.
앙, 빵빵이 형. 그러지 말고 궁금이가 어떻게 아파트에 올라갔는지 우리 서근서근 본부에 물어봐요. 맞아. 분명히 재밌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이 정말 그럴까? 그럼요. 그럼 서근서근 본부를 다 같이 불러보자. 서근서근 본부 도와줘. 궁금이가 어떻게 아파트에 올라갔냐면요? 줄을 많이 뿜어내는 게. 로켓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2층이라. 벽돌이 손에 들어가는 그런 거 이렇게 손에 들어가는 거 쭉 넣어가지고 막 올라가는 거. 금미들로 옮겨서 엘리베이터에 딱 가가지고. 궁금이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곳은 202호. 아영이네 집이었어요. 문이 열려있네. 궁금이가 현관문 사이로 살짝 들여다봤더니 아영이네 엄마는 짜장면